안녕하세요. 굿모닝 월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월드의 김성재 실장입니다. 오늘 시음이 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매 사업가 두 분을 함께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GS파워그룹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은영, 김은주 사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사장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GS파워그룹에서 인하우스 대표님을 모시고 사업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GS파워그룹에서 열정 파워우먼 우리 인하숙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여신 같은 우리 스폰서님 김은영 사장님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우리 두 분 미모에 압도당해서 떨립니다. 우리 두 분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19년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 기회를 제 거로 만들지 못했어요. 네. 못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둘 외에 남동생이 네. 이제 소비자면서 사업자로 굿모닝 월드에 항상 이렇게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사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일거리를 찾고 있을 때 누나 굿모닝 사업 다시 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또 우리 이남숙 대표님께서 항상 연락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의 때가 됐나 봐요. 그냥 딱 사업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우리 김은주 사장님. 저는 언니가 사업한다고 해서 네. 예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갑자기 한다고 네. 해서 제가 할 생각은 솔직히 없었고 네. 그냥 언니가 하는 사업 도와줄게. 내가 언니가 하는 거니까 내가 먹고 쓰고 해볼게 해서 실카미노산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가 19년 전 모습을 보는 것처럼 눈빛이 변하고 열정이 변하는 거, 사람이 달라지는 거. 네. 그래서 사실 그 달라진 모습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1박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1박 세미나에서 사업을 검토하면서 저도 사업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네. 전 사실 두 분만, 이렇게 자매분 두 분만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삼남매가 네, 사업을 네.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중간에 계신 그 그분이 스폰서죠. 저희 남동생. 저희 최고 스폰서님이세요. 아, 김현태라고. 김현태 스폰서님이시고 예, 그분은 예. 부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예. 계신 거고. 네. 아, 예.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면 네. 분명히 이제 힘이 되고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점이 특히 좋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믿을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좀 강한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본인이 알아서 깨닫게끔 이렇게 내팽겨 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네. 아마 남 같으면 좀 냉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동생이기 때문에 따라와 주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믿음의 고리가 있는 거. 우리 동생 입장에서 저도 그렇죠. 저도 스폰서님이 아마 다른 모르는 스폰서님인데 그렇게 그 독립적으로 진짜 내버려 두시거든요. 네. 밖에서 깨지든 어떡하든 예. 막 사업 설명도 막 초기 사업부터 막 시키고 네. 근데 그게 남이었으면은 진짜 제가 좀 힘들었을 텐데 언니니까 언니니까 더 믿음이 있잖아요. 무언의 믿음 그것 때문에 좀 스폰서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되게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가족 간에 사업하니까 일단 믿음 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명절에도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스폰서님 스폰서님 하면서 네. 사업 얘기 많이 하고 이러시나요? 네. 아, 네. 저희는 과거에 시스템 강의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ABC 그러니까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집에서는 언니 했다가 또 사업장에 가서는 스폰서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그날부터 이제 스폰서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전화 드리고 네. 그냥 집에서도 스폰서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왜냐면 집에서 와도 집 얘기보다 사실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해요. 사적으로 만나도 비즈니스 얘기, 파트너 얘기 사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막 그래서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도 스폰서님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ABC가 구축이 되 계시네요. 네. 좀 거꾸로 불편한 점은 없어요? 과거에는 불편했죠. 과거에는. 왜요? 과거에는 갑자기 동생인데 김은주 사장님 막 이러려면 네. 불편했는데 정말 그때 그 시절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연스럽게 네. 그냥 그렇게 되던데요. 코칭 외에는? 코칭이 바뀌어서 불편한 거는 알겠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심리적으로나 아니 내 걸 너무 많이 알아서 싫다든가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네. 동생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더 많이 알면 네. 더 강점을 부각시켜주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3남매가 굿모닝 월드를 19년 전에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랬지만 응집력, 같이 협력하는 이 힘이 되게 컸어요. 그게 이제 서로 아는 부분을 서로 저희가 다 성격이 진짜 틀리거든요. 네.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강점들을 저희가 능력을 우리가 100% 공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건 없어요? 네? 파트너시잖아요. 네. 또 다른 파트너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동생만 챙긴다고 좀 이렇게 토라지거나 이런 건 제가 없어요? 오히려 냉혹하다니까요. 반대예요. 아, 제가 삐질 다 챙기는 거는 안 챙겨요. 네. 확실히 비즈니스적으로 예. 딱 대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없는 분도 좀 서럽겠어요. 네, 빨리 가족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네. 사업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보람됐던 때는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건강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네. 또 에피소드는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하튼 과거에 해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 빨랐거든요. 네. 한 달 만에 EMP 가고 네.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스페셜 가고 네. 지금 제가 사업한 지 1년 6개월, 7개월 차 돼가는데 지금 산하에 스페셜 사장님이 세 분 그리고 김원주 사장님까지 세 분 배출돼 있어요. 그런 것이 보람이죠. 우리 사장님. 그렇죠.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네. 제가 직급을 도전해서 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너 사장님이 직급을 성취했을 때가 제 직급 성취했을 때보다 더 보람되고 기쁘고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보람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필드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제가 그게 성공적인 경험이든 네. 아니면 나쁜 경험이든 네. 뭐 그런 경험들을 시스템적으로 제가 비춰서 하다 보면 이제 수정을 해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것을 강의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또 다시 꿈을 갖게 해드리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진짜 저는 또 보람되더라고요. 또 하나에 네. 두 분 다 이 리더의 마음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리더로서의 감사합니다. 예, 영향력이 딱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사장님 굿모닝 월드 사업하면서 자사 상품 매용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특히 좋아하는 상품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김은주 사장님하고 이따 말을 딱 맞춘 게 있어요. 네. 실큐는 1, 2, 3번이 아니다. 0번이다. 그렇죠. 아. 0번이다. 그래서 일단은 실큐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제외를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석센터에 가면은 케어방이 있어요. 네. 마법의 방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마법의 방? 네, 그 방에서 제가 일단 믿음이 있었던 게 실큐의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OEM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 대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약간 사람 만지는 일을 했었거든요. 사람 몸을 만지는 일을 했었는데 이거를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 이 방이 왜 마법의 방인지 알겠다. 뭐 피부 미용 이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제품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쓰는 제품은 펄스 케어하고 주혈기하고 라파사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났을 때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한의원에 10번을 가도 도수치료 10번을 다녀도 이런 경험 못 해봤다 그러시거든요. 전 이 세 가지를 뽑을게요. 우리 사장님은요? 전 스폰서님이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네. 저도 실큐아미노산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0번이었고 많은 사장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는 제품 중에
그 세 가지를 꼽았잖아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라파, 이투펄스 케어, 주혈기가 아까도 세 가지를 통틀어서 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듯이 얘네가 성격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저희 스폰서님은 센터 안에서 사업의 초청의 도구로 그 방을 운영한다면, 저는 필드에서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 설명 막 하려고 하면 능숙한 파트너는 제대로 연결을 해주지만 이제 초기 사업자들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막 사업 설명 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허리가 좀 안 좋으시죠? 제가 라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앉아보세요. 그래서 라파를 차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30분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설명도 들으면서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시간을 확보하는 도구도 되지만 일 하고 나서 그 또 저기 때문에 효과 때문에 또 이 사업 설명 한 거에 대한 또는 상품 설명 한 거에 대한 믿음이 또 되는 대가가 되는 훌륭한 필드 제품인 것 같아요. 매출도 두 배, CQ는 당연히 나가고 기계 네. 같이 나가. 그 사람에 따라 그 세 가지를 쓰는 순서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항상 툴은 똑같아요. 예, 네. 그거까지. 그래서 제가 시간 안 배가 달라지나? 예, 시간 안 배는 좀 달라져요. 예. 전 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이거 제대로 사용하시면요. 네. 야, 이런 게 어딨어. 정말 이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환자 치료해야 되나? 누가 찾아내셨어요, 그 방법은? 네, 제가요. 우리 스폰서님. 원래 약간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었어요? 제가 솔직히 암기력은 안 좋은데 그런 응용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 공부를 일단 본사에 와서 했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다면 이런 부위에 갖다 대면 이런 혈자리에 대면 이런 계속 실험을 했죠. 한 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한 3일 정도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제자 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상품도 뽑아 주셨고요. 또 마케팅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굿모닝 월드에 또 최고의 마케팅이 있는데 네. 마케팅의 특장점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줄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매출 공유 100%는 인맥 공유, 능력 공유 100%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이제 우리 김은주 사장님으로부터 네. 한쪽에는 이제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인맥으로 이제 움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호의 방 움직이면서 네. 제가 좀 달인이에요. 어떤 달인이냐면 사람을 깨우는 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 똑같은 사업 설명하고 똑같은 체험을 해줬는데 어느 분은 가족이 생각나고 어느 분은 사업을 구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은 뭐 1,000명, 10,000명 세계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느껴지는 게 그 자신감과 엄청 지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부럽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도 마케팅 특장점 얘기 부탁드릴게요. 굿모닝월드 마케팅 특장점의 가장 큰 건 네. 심플한 거예요. 마케팅이 네. 가장 저희가 정보 전달해서 마케팅 사업을 해야 하는데 네. 마케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우면 보통 분들이 와서 빨리빨리 복제돼서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빨리 뭐 한 시간 정도 들으면 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거가 일단 우선이고요. 근데 이건 설명이고 수입적인 구조로 보면 네. 수입이 초기 수입이 빠르잖아요. 네. 원래 네트워크 구조를 짜기 전에 초기 수입이 되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전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투잡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굿모닝월드 마케팅 이렇게 초기 수입이 빠르다 보니까 얼마든지 처음부터 전업해서 저도 처음 딱 사업하자마자 60만 원부터 쫙 해서 4개월까지 한 300만 원까지 쫙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경비해가면서 사업을 네. 구상할 수 있는 그래서 수입이 빠른 마케팅이라는 거 그게 특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심플해진 마케팅에서 네. 초기 사업자가 빨리 마케팅을 되니까 소개가 용이해지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소개해서 빨리 본인들도 수입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사업에 관심도 갖고
그런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마케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 김은영 사장님은 초청을 알겠어요. 그 네. 마법의 방으로 약간 예약제로 초청하실 것 같고 네. 또 다른 혹시 초청 방법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인 맥도 또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는 똑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로 우리 지금 네. 13일 운동 하잖아요. 네네. 13일 운동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건강이 의심스럽고 금전이 힘들고 다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건강이면 건강 쪽으로 네.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네. 금전 쪽이면 꿈 공유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네. 남은 게 없지 않냐. 우리 100세 시대 어떻게 살을래? 이런 식으로 겁도 좀 줘가면서 네, 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은주 사장님 초청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초청을 지금 제가 객지에 살다가 여기로 와서 인맥이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전화하는 분들이 뭐 한 20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분 정도. 근데 그게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 직급을 감사 소개하면서 계속 맵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 플러스 또 여기 맵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분들을 저는 초청해 저의 노하우는 초청을 위한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FORM에 의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건강을 묻기도 하고 평소에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이렇게 늘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은요 빠르게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진짜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더 네. 오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핵심은 그분들하고 친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정확한 니즈가 있을 때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즈가 갑자기 뭐 나 뭔가 사업거리 없을까? 돈 벌고 싶은데 아니면 너 요즘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래 같은 말로도 그래 한번 들어보자 보다는 그래? 시간 한번 내. 일단 맛있는 거 사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그분한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그래서. 팁이다. 네네. 그래서 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에 움직이지 상대방이 원해서 뭐 이거 들어볼래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걸 캐치해서 그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청은 정말 연애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업이 하다 보면 밀당의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게 마이너스죠. 아쉬운 줄 알걸요. 예, 아쉬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전달하면서 저는 밥을 한 번도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정보 줄 거니까 일단 밥을 사세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걸로. 네. 그럼 고객이 지금 200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은? 관리가 저는 이제 제품을 막 이렇게 수시로가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하고 그분들이 가끔적으로 만나게 되면 쓰시는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품을 안내해 주기도 하나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를 하고 제품이 우리가 뭐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뭔가를 다시 찾게 되고 또 워낙 알고 계시지만 실크 아미노산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 드셨던 분들이 또 재구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유지만 잘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있나요? 정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보내죠. 그렇죠. 카탈로그는 보내고 미팅은 하지만 저는 제품을 주거나 이렇게 영업 방식하고는 저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갑 입장에서 해야 오히려 딸려온다. 그래서 뭘 이제 실큐를 전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훌륭한 제품을 줬어요. 저한테 감사하죠? 이렇게. 야, 멋지다, 네. 멋져. 이거 네. 배워야겠다. 네. 네. 갑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전달해줬는데 감사한 네. 게 아니고 감사를 받아야죠. 지금까지 제 상식을 좀 깨는 그래요? 네, 네. 네. 아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은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똑같아요. 이제 저하고 김문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방식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다만 저는 말이 좀 없고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제가 너무 잘하시고. 제가 이렇게 할 말은 없고 거기다 또 하나 제가 부과한다면 네. 저희 이제 반성센터에 지사장님이 계세요. 네. 이명자 지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방법이에요. 카톡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소식이 왔을 때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다 날려주면 그 중에서 몇 분이 연락이 와요. 그러다 보면 또 친밀감도 느껴지고 또 그 중에서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전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무슨 어떤 이벤트 이런 게 생겼을 때 전화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아 감사하다고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두 분 다 정말 자신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굿모닝 월드가 이렇게 만들었죠.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제가 이거는 질문에 계획이 없던 건데 네. 제품 새로 나온 거에 대한 공부는 언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품 공부를 막 이렇게 집요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기동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반영센터에서 이제 초청해서 만나시는 분이 한 분당 2시간에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분만 지나도 그냥 훅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틈틈이 듣고 눈치가 되게 빠르시구나. 예. 그렇죠. 그런 편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 너머로 이런 네, 것들이 네. 습득이 빨리 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 상품 설명이나 사업 설명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한 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단 똑똑해야 되네요. 우리 사장님은요? 일단은 처음에는요, 공부 없이 그냥 느낌. 내가 한 느낌, 스폰서님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라파나 이튼나 이렇게 써본 느낌에 대한 어필을 좀 해줬고 네. 근데 사실 소개할 때 보면요 제품이 이게 원리가 이래서 이거보다 진짜 써본 느낌, 임팩트 있는 그분한테 필요한 멘트 하나가 사실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사실은 하긴 하지만 실제 필드에선 느낌으로 많이 밀어붙여요. 자 이제 시스템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도서 다 읽으셨죠? 네. 추천 도서 네 권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내 사업에 도움이 됐을까요? 다 도움되죠. 다 도움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 골드라는 책이 특히 요번 공부 때는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이것도 영역이 라파 이트 지역이랑 똑같아요. 너무 각각 성격이 다른 거라서 저한테 정말 소중한 꿈을 갖게 해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도 있지만 지금 가장 제가 요번에 저는 와닿은 거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굿모닝 월드를 만나서 원래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바꿔주는 책이 인간관계론이어서 요즘에 그걸 읽으면서 집에서도 변해보려고 노력해서 집에서도 바뀌는 분위기 또 사업장에서도 바뀌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희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계속 이제 읽으면서 제 것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채연 대표 이사님이 8편 강의 중에 네. 내 사업에 가장 영향을 준 강의는 뭘까요? 역시 리더의 자세예요. 제가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네트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특히나 필드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뭐 기초행동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리더의 자세, 내가 더 리더가 돼야 되겠다. 더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우정을 쌓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 사장님. 네. 저도 과거에 19년 전에 성공의 8단계를 들으면서 사업을 결단했듯이 지금 저는 굿모닝 월드가 이렇게 성장한 게 각 그룹의 대표님들이 정말 이 성공의 8단계를 완벽하게 복제하셔서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방법을 자기 개인적인 그
그 노하우 아니면 개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중도에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이 방법이 좀 성공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굿모닝 월드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성공의 8단계가 저는 핵심 중에 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사장님 꿈을 알고 싶어요. 굿모닝 월드에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요? 최종적으로 가면 엄청 멀어질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강사를 AB로 20명 배출하는 게 제 꿈에 돼 있어요. 그리고 제 꿈이고 로망이에요. 전원주택은 솔직히 이상하게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하는데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 좋아서 전엔 전원주택하고 자연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직급자가 나오면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래서 2005년도 아니 2015년도죠. 25년도 왜 지금 네, 그러죠? 네. 2025년도 네. 6월 15일 날 전원주택 예. 큰 전원주택 하나 갖는 게 네. 전원주택 겸 센터 자연 센터 초청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요? 저도 단기적인 목표는 작년에 이뤘잖아요. 작년에 대표이사님하고 11월 달에 그 해외 성공 세미나 가는 거 단기 목표로 해서 작년에 달성을 스페셜 하고 요번에 저에게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게 한 꿈이 있었어요. 저는 굿모닝 월드 사업이 성공을 하면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해야 될 많은 사장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를 배출하는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 만큼 저도 역시 멋진 그룹을 리딩하는 그룹을 제가 독립하는 게 저의 1차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그룹 이름도 정해놨거든요. 무한그룹이라고. 네. 무한그룹. 네. 네. 능력과 한계와 꿈이 무한이다 해서 네.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무한그룹을 2022년 12월에 발대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AB 양쪽에 네. 지금 산하 사장님들이 강사, 전문 강사, 그렇죠? 성공 특강 강사가 20명 배출하는 게 꿈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8월 달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8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 힘합쳐서 네. 이렇게 해서 멋진 그룹 그렇게 일단 그룹의 기초, 제 꿈의 기초를 빌딩을 만드는 게 2022년 네. 12월입니다. 그래서 먼 그룹 발대하는 게 1차적인 제 꿈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갖고 싶거나 뭐 네. 제 꿈을 설정하면서 가슴 떨리게 했던 게 저는 성공 강사가 돼서 내가 성공 특강을 하는 그룹을 리딩하는 그 꿈이 저를 설레게 해서 전 그게 가장 큰 저의 꿈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오늘 한 수를 배우는 것 같아요. 사업의 이 비즈니스 굿모닝 월드 비즈니스에 고수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한 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두 분 사장님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시스템 교육이 이제 2차 분들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3차 도전자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께 시스템 교육 오면 정말 좋다 하는 거 장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스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없는 시간에. 네네네. 아니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보셨나요? 그 노트에다가 예. 네, 다 정말 빼곡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만 한 게 또 안 보이는 그 한 편을 아침 저녁으로 14번을 들었어요. 한 편을 그렇게 한 이유는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어땠냐면 그 전에는 나 성공하고야 말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또 이 친구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성공하고야 말겠어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나는 이미 성공자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다시 시스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너무 감탄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의사님도요. 굿모닝 월드는 최고의 상품이 전 처음에 아까 상품 네. 여쭤봤을 때 저는 시스템을 말할 뻔했어요. 정말 수많은 저희의 독보적인 유형의 상품들이 있지만 이 굿모닝 월드 시스템 때문에
굿모닝월드가 성장할 수 있고 저희같이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는 또 19년부터 봤으니까 그런 네.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그중에 시스템에 합류한 분들,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든 분들만 지금 이미 성공해서 대표님들이 되어 계세요. 네. 제가 아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이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하신 분들만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냥 지식일 뿐이고 이걸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늘 이어폰을 끼고 내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내 것이 되고 내 그룹이 시스템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익히는 방법밖에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돌파하신다면 굿모닝월드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장님들 만에 그 구호가 있죠? 그룹에서 하시는 구호. 그 구호 하면서 마칠까요? 자, 구호 준비! 예! 시작! GS 파워그룹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GS 파워그룹의 김은영, 김은주 사장님 모시고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두 분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우미 여섯 번째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